아빠야는 그래도 시를 잘 타가지고 말년복이네. 말년복인데 아빠야 니는 고집이 너무 시다. 맞아요. 키울 때 부모님 고집 시다 않게. 많이 들었어요. 많이 들었죠? 고집 때문에 조선 망하고 대국 망하겠다. 이게 완전히 어찌 보면은 시대를 잘못하는 거고. 이게 좀한 시절을 거슬러 조선시대에 좀 후기라도 좀 태어나든가.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고 욕 본다, 진짜. 고집은 진짜 너무 시거든. 공부 좀 하지 뭐 했노? 허우대 멋쟁이 생겨가지고. 아무래도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, 인지, 아니, 인지. 원래 그 전에 하다가 이제 제가 한 3년 하고 이제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, 31살에 이제 아직도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. 어릴 때그 똑똑한 머리 다 어디 갔는디? 어릴 때 공부를 좀 예? 중고등학교 때뭐 했냐고? 다리 좀 떨고 껌좀 씹었지? 그러진 않아. 그냥 그머, 공부는 잘안 하고 그냥 그머, 패싸움질은 안 하고 뭐 했는데, 그럼 뭐? 싸움은 진짜 안 했습니다. 그냥 그머 뭐 하고 있는데, 이거 하나? 게임을 컴퓨터 좀 하고 어? 컴퓨터 같은 거좀 하고. 아, 이 머리 가지고, 이 사주 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, 지금? 이 집안에서. 선비 학자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, 지금? 지금 뭐 하고 있는데, 지금? 지금 공부 하고 있어요. 백숙 해야지, 백숙. 예, 맞아요. 백수죠. 저 착해 빠져가지고 웃잖아, 저. 아이고. 얼띠야, 얼띠야. 고집은 항소고집인데 있잖아. 예. 마음은 또왜 그래, 여리? 어? 지지밭 꽁무니 쫓아다니는 게몇살 때부터요? 진짜 할아버지가 막 너무 집 귀한 집에 막 인물 잘 나놔두고 막 공부는 안 하고 지지밭 꽁무니 쫓아다니는 지가 몇 첫사랑이 몇 살이 아마 공부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이 돼야 되는데 하고 있냐? 쪽바로 하고 있나? 동작은 똑바로 하고 있나? 좀 부족하게 왔어. 부족하게 하고 안 왔어. 하고 있잖아. 뭐 아빠 니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뭐 공부하고 있나? 하고는 있는데, 아직. 난 너만 내가 다 일러준다 씨. 집에 엄마가 돈 보태주나 아버지가 돈 보태주나? 제 돈으로 하고 있어. 돈 벌어가지고 지금 먹고 놀면서 그걸로 공부하고 있나? 그냥 일하러 가라 그냥. 공무원 하기는 아빠 니는 공무원 하려고 하면은 지금 조금 늦게 좀 예. 늦게 이게 들어오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공부 2, 3년 더 해야 된다. 2, 3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이 붙을 운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빠 니 공부 그만 안 하는데 몇급 9급 할거 아니야. 예. 3자가 들어와 본다 원래. 작년에 붙었어야 된다. 작년에요. 작년 떨어졌어? 안 쳤어? 작년에는 일하고 작년에 쳤어야 된다, 아빠야. 하다가 작년에 아빠 니가 있잖아. 원래 했어야 되는데, 원래는 지금 있잖아. 그렇게 작년에 제가 올 초에 한 3월쯤인가 이때쯤에 봤어야 된다니까. 원래 지금 초승에 들어오는 걸 봤어야 되는데. 3월에 근데 시험이 있긴 하긴 한데, 3월 말에 그거 볼 거야. 일단 보기는 보고, 또안 되면은 이제 솔직히 마음은 솔직히 더 하고 싶고 한데, 이게 아빠야가 작년부터 공부를 좀 했으면은, 예. 그래도 작년에부터 있잖아. 그걸 공부를 한 1년 전부터 시작했으면, 원래 3월에 거는 붙을 수가 있거든. 아. 근데 지금도 있잖아. 원래 3월에 거 아직까지 운은 있어요. 운은 70% 있는데, 지금 공부 지금 한30% 돼야 되는데, 지금부터 가서 열심히 해봐. 네. 원래 지금 안 붙으면은, 아빠야, 니 아직까지 뭐 2, 3년 이까지만은 내가 볼때40 미전에 되기 어렵다. 지금 딱될수 있는 거는 지금 원래 지금 3월 달까지거든요. 원래 3월 네. 달까지고, 2, 3년 안에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3제 끝나고 뭐 언제 되겠어? 그래가지고 뭐 37, 8에 뭐 된다 한들 안 되고 그거 청소 공무원 네. 아니, 경찰 쪽으로. 경찰 쪽으로 네. 늦었대. 아, 늦었습니까? 늦었다. 경찰 쪽으로 보는 거는 아마 진작에 됐어야 되지.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일단 3월 달까지는 운기가 좀 많아. 그래도 70% 있는 건 많은 거거든. 그래 원래 지금 열심히 한번더 해보고 안 되면은 아빠야는 오빠야는 지금 이제 이거 이제 그 공무원 보다가는
그냥 다른 업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. 다른 응? 업이요? 다른 업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할아버지 막 뭐라 한다. 이거 진작에 지금 공무원이 돼야 되지. 지금 뭐 하고 있노 지금 녀석. 오빠 너는 공무원이 안 되고는 지금 될 게 없잖아. 예. 나라만 뭐 해야 되지. 지금 뭐 하고 살 겐데. 뭔 고집 그러시노? 그 고집이 예. 이게 이 고집도 있어야 되는 거 맞아. 뭐 그 뭐 예. 뭐 정시집 핏줄이지 뭐. 정시집의 핏줄인데 뭐 그죠. 예. 근데 이 고집은 꼭 이게 융화 안 되는 고집은 아닌데도 한 번씩 가다 소통을 안 해, 본인은. 융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소통을 안 한다고. 소통을 안 하는 고집이 있다 그러거든. 그러니까 자기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건 된다, 이 말이라. 근데 그거 왜 거기서 한 단계를 넘지를 못한다. 항상 여기서 이렇게 좌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꼭 여자 문제인 것 같아. 그게 여자 문제야. 그래도 여자친구도 좀, 근데 올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좀 지치기도 많이 지치는 거 했었고 막 그런 데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모양이라.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가 봐. 꺾이고 막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는데 여자한테는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지금 저분하고는 여자친구? 예, 예, 맞습니다. 솔직히 말 나오는 대로 얘기해도 되지? 아니, 상관없어요. 저분하고 결혼해라. 결혼이요? 내가 볼 때는 저 장군감이더라. 저 경찰공무원 해야 되겠더라. 저 인연줄도 좀 맞는 데다가 내가 이 길이 좀 풀릴락 하면은 네. 난 이 남자를 봤을 땐 저 여자를 무조건 잡아락 하고 싶어. 네. 그리고 명이 많이 없는 거 알고 있지? 어떤 거면? 명이 없어서 타고난 수명이 작은 게 아니고 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. 지금 초년수에는 지금 이게 실패수가 많은 거야. 초년에 27전까지도 그렇고 27전에는 이게 명땜수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수가 좀 많았다니까. 그래도 27이 넘어오면서는 지금 합격운이 계속 있었다니까. 똑바로 안 했다는 거지. 맞는 것 같습니다. 27 이후로는 그래도 있잖아 명땜 어느 정도 명땜을 좀 했다 이 말이라 수명땜을 해가 넘어왔는데 지금 없고 지금 이거 34살 안쪽이 안 되면은 공무원이 안 되면 좀 힘든다 이 말이라. 근데도 계속 이거를 하기는 해봐. 그 조금 늦가기에 될 수가 있어. 근데 말년에 돈은 많아. 말년에 돈은 많아. 그래 안 되면은 사업으로 들어가 간다. 어차피 넌 밑에 있진 않아거든. 잠깐만. 근데 사업 장사나 이런 거 하면 그래도 그거는 좀 운이 있습니까? 장사 같은 걸 하든지 하지. 본인도 계속 넌 밑에 있진 않아거든. 그래 뭐 공무원을 하고 나중에 뭐 정년퇴직을 하고라도 하게끔 내가 있고 이러니까. 이 초년수에 원래 초년에 그 아까 수면 고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아마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거 아마 공무원은 아마 했어야 되거든. 23살부터 운이 있었잖아. 네. 공무원 대락하는 운은 있었어 계속 이게.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어야 돼. 네. 대학교 때 막 이럴 때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지금 안 했는 걸로 나온다고. 지금 뭐 허성세월 지금 뭐 한 10년 보냈지 뭐. 그러고 그 돈 벌어갖고 몇 푼 첫 푼 놔뒀다가 뭐 공부하고 뭐 그런 거. 그 저 자기 업을 해도 괜찮거든. 자기 저 영업적인 장사라도 자기 거 하는 거 괜찮으니까 말년에 가면 돈 많아. 그 중년까지는 그 좀 소통을 조금 하래 사람들하고 그 특히 부부하고 소통을 조금 좀 일하라거든. 본인은 화가 나면 말을 안 해. 네 맞아요. 삐김 오래 간단 말이야. 네 맞아요. 지지받아 이거 삐끼면은 와통 돌려놓고 자꾸 혼자 니 혼자 삐끼가 극하노. 속에 너무 채워놓지 말라고. 그걸 좀 털어내야 된다니까. 좀 털어낼 거 좀 털어내고 이러지. 그래 여기는 뭐 누구 여자친구하고 싸우면은 전경 1m에서 맨날 빌빌 돌고 있다. 헤어지자 이렇게 놔놓고도 그 마음 정리를 잘 빨리 모아는 이런 경향이 부부싸움에도 그렇대. 부부싸움에도 절대 집 나가지 말고. 네. 한 번씩 잘 삐끼러지잖아. 네 맞아요. 삐지면 오히려 가지. 예. 성질 좋은 성질 아이디 좋은 성격 아이라고. 네. 카메라 끌까? 네? 카메라 끌까? 카메라요? 아니요 괜찮아요. 네. 여자를 도대체 처음에 첫사랑을 도대체 이거 몇 살에 알아놓간다 할아버지가. 그럼 여자 때문에 안 된다 간다지. 여자 때문이요? 공부해야 될 나이에 여자를 보면 어떡하노. 거짓말하면 죽는다 진짜 동자가 씨. 정시집 할배들이 다 그런가 봐 씨. 정시집에 핏줄이라 가서 그냥 정시집 여자를 좀 빨리 알았는가 보자.
저 연애는 안 했는데 여자를 빨리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 같은 거. 그래 똑똑다. 절대로 부르지 마라 알았지? 절대로 기억 안 난다 캐리. 원래 그 원숭이띠들은 여자들 많이 붙어요. 아, 여자는... 여자들이 많이 붙는다니까. 맞지? 제가 둔한 건지 그런 저도 막 그렇게까지는 저도 몰랐어서. 아, 네 몰랐었어. 눈치가 그래 없어. 제가 좀 남자인 친구들이랑 더 노는 거를 이제 막더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솔직히 막 그렇게 막뭐 여자인 애들은 뭐 결혼이 있었지 뭐 그런 건잘 모르고 그냥 여자애들한테 인기 많고 이런 걸 몰랐어. 크게 몰랐어. 네, 막 제가 못 알아챈 아이고야. 거지. 아이고, 참. 거대 멀쩡하게 생겼구만. 모델감이 있구나, 모델감. 아니, 이게 좀 자기한테 혹시 그거 한가 봐. 자신이 좀 없는가 봐. 좀 그런 게 컴플렉스가 있나 봐. 컴플렉스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공부 오래 하면서 좀 이게 좀더 약간 기가 좀 없어졌나? 왜 그래? 자, 계속 용기도 좀 내고 해.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움츠러드나? 예. 그러지 마. 자꾸 그러지 말한다, 그래도. 그래도, 저거, 인물 허우대 멀쩡하신 게 모델감이구만. 모델같이 생겨가지고 인기도 많고 막 그렇다. 왜 그거 하노? 그래도 첫사랑 실패로 마음 아픈 사정은 뭐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된다. 그게 뭐 공부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지 간에.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금 많이 맺혀가 있는 이런 것도 좀 있어. 막, 좀못 푸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겠나. 그래도 사랑도 좀 화끈하게 좀 일을 좀 하고 이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소심해지는 거지 뭐. 자, 실패 때문에 그런 것 같다, 뭐, 그자. 그렇게 하지 말란다. 그래도 그 옛날에 그 어떤 이 패기 넘치던 그런 시절로 이래 좀 돌아가고 하래. 알겠지? 예, 알겠습니다. 그래 하고 원래는 주변에 그래 여자를 많이 둬야 되는 여자들이 많이 따르니까 여자를 많이 둬야 되는 직업이니까 공무원 이런 게 맞기는 맞지. 공무원이 돼도 여자들하고 스캔들 나면 안 돼. 여기는 좀 그런 그거는 항상 달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겠는데. 공무원이 됐을 때는 여자 부분 이런 거 관리 좀 잘해야 된다니까 본인은. 그게 구설이지 구설. 구설을 바람 이런 걸 조금 본인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누명수 이런 것도 좀 조심 좀 해야 돼. 그런 게 항상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숭이들 자체가 좀 그런 게좀 있어. 그런 게좀 구설 더미에 좀 있게 되고 막 이런 게안그 덤벼기 쓰는 거. 막 같이 했는데도 내 혼자만 덤벼기 쓰고 이런 경우가 좀 있단 말이야 원숭이띠들이. 또 원숭이가 일월생이잖아. 원숭이가 일월생이다 보니까 좀더 그렇다고 이래 나오네. 그래도 이제 시에서 이게 공부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게 늦게 들어온다고. 그래서 좀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는 이런 그 사주가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. 알았지? 그래도 원래는 학교군 초년에 있으니까 초승에 그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해버려. 직장 생활 하다가 안 그러나 진짜 좀 가위 좀막 붙고 막 이래가 좀 열심히 해보면 안 되나?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막한 1년 막 낮에 매달리가 막 한번 해보면. 여자친구하고도 얘기 응? 저 언니 하나 해줄 것 같은데. 싫어요. 싫어해. 아니, 싫어해 하지 말고, 저거 얘기를 한번 해봐라. 아, 얘기는요? 얘기를 한번 해봐라. 자기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. 저도 막 얘기를 하려 하다가도 이제 이게 뭐안 될까 싶어서 그냥 저도 막 아니야, 그래도 이제는 자기가 또 그만 또 해야 되니까, 본인이. 그래가 한 2월에 3월 달에 쳐보고, 안 되면 한 1년만 더딱 해보고.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걸 하더라도 보자. 여자친구하고 얘기 잘 한번 해봐봐. 결혼운도 좀 들어오고 막 그렇대. 우는 지금 있잖아. 결혼운은 지금 원래 내년에 결혼운도 들어오거든. 그래 막 엔간 하면은 결혼도 막 해버려라. 결혼 궁합은 괜찮대. 궁합은 괜찮은 걸로 원래 그래 나그 무조건 잡아라 이런 소리 나온다. 엔간 하면은 집안에 반대 안난 이상에는 그자. 그래도 아가씨 참아야 되죠. 안 그래 둘이 원래 또 사주도 좀 끼리끼리 만나진다. 여도 보통 사주 넘거든. 뭐 양양양양인데 뭐. 저는 그래도 저는 음수가 많다 그래도 천상 여자 같은 거는 있다. 그 뽀기만 우락부락 이렇게 보이는 거지 속은 여리거든. 그래도 여자답은 이런 거는 있어. 그러니까는 그 장군이라도 여장군인 거지. 옛날에 여장수들도 많았거든. 그 손끝 야무지고 야무딱지단 말이라. 근데 여는 막 양의 기운이잖아. 양양양양이 되놓을게는 막 고집도 있고 있잖아. 보기보다 막그 자기도 있으면은 여자들한테 안 쭈그린다 저도.
솔직하게 그런 게 있어. 네. 그리고 공무원 되고만 하면은 뭐, 저, 자보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. 그거는 아닙니다. 그거는 뭐, 집안에서 또 가만히 있나? 그건 또 모른다. 그래, 공무원 되기 전에 결혼해보라. 공무원 되기 전에요? 아,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. 되기 전에 결혼해보고 공무원 되어보라. 네. 아,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결혼해보고 뭐, 공무원 되어보면 집안에 반대 안 되잖아, 맞지? 네, 맞습니다. 아니, 결혼하고 진짜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. 결혼해보거나 하면 더 잘 풀릴 수가 있다니까. 1월생 아이가. 네. 1월생이 조금 힘든데, 좀 더 뗀다니까. 그러니까는 이제 마누라 옮기로 해가, 마누라 저 장사하고 있을 때 마누라 옮기로 해가 공무원 대표 되잖아. 그럼 마누라하고 저 잘 맞춰가 잘 해봐래. 아니, 알겠지요. 그래, 조금 힘 좀 내고. 네. 지금 있잖아. 이렇게 막 꿀, 일이 있다고 한 개도 안 불쌍하거든. 양양양양이거든, 그 기운이. 네. 저는 그래도 여자하고 여는 남자란 말이야. 그러니까는 음양 조화가 이라진다고. 그러니까는 지금 뭐 좀에 그 눈치 좀 본다고 해서 절대로 뭐 굴하지 마라. 아니, 알겠지? 알겠어요. 알았어요. 혹시 제가 그 따로 조심해야 될 건 혹시 있습니까? 여자 조심만 좀 하면 좋겠어. 여자 조심이요? 여자 조심만 좀 하면 좋겠고. 그 본인은 혼자 지금 삼재 들어오잖아. 예. 원래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데 본인 혼자 생각하다가 또 이번에 떨어지고 나서 한 4월, 5월 달에 어디가 수목불라. 아. 어디 또 슬쩍이 또 사라져불라. 어깨 많이 아프지, 어깨. 예. 어깨 많이 아프다, 그자. 예. 어깨 아파 죽겠어. 어디 또 그 떨어져가지고 혼자 꽁하에 어디가 숨지 말고. 아, 네. 그래, 이별수 좀 있는 건 있어요. 삼재 들어오는 삼재라서 그래. 그래, 그러고 이제 한 5, 6월 달, 6월 달에 여자 하나 들어올 수 있거든. 그때 여자, 여자 조심 좀 하면 돼. 네, 여자 조심. 여자 조심 좀 하면 되고. 네. 그러고 뭐 우리 그 삼재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. 일진까지 모르기 때문에 차 조심은 항상 해야 돼요. 차 조심. 차 조심은 사람 조심은 항상 해야 되고. 네. 그 저거 내가 운전하는 것도 운전하는 거지만은 내가 길 가다가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삼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. 네. 뭐 딱히 조심해야 될 때는 없는데 원래는 크게 없어요. 큰 사고는 없는데 6월 달쯤에 6월 달이요.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그래 사고서 한번 날 수 있어. 그 네. 6월 달에 조심 좀 하면 돼. 알겠어. 예. 위장 조심 좀 하고. 스트레스. 아, 위장도 이제 좀 안 좋고. 위장 안 좋아 지금. 위장이 좀 안 좋은 거지. 스트레스 신경성. 큰 병살은 없어요. 네.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